양산에서 제일 단아한 이다나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양산 물금읍 디자인공원에 설치된 석가산 인공폭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시원한 물줄기를 뽑아내는 이 인공폭포가 정말 한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디자인공원 석가산 인공폭포는 양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동서부의 자연석을 활용한 석가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서부지역 석가산인데요. 공원 중앙 산지지형을 활용해 폭 59m, 높이 14m의 규모로 세줄기의 폭포수가 아래 연못으로 떨어지고 연못에선 분수가 물줄기를 뿜어내는 형태를 갖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공폭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처음 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저희 동네에 이런 게 생긴 줄도 몰랐는데 이제 저희도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멋지고 애들도 너무 신기해서 네, 기분 좋게 지금 보고 있었어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의향이 있나요? 네, 저희 뭐 집 근처에다 보니까 저녁 먹고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친구 오늘 이거 인공폭포 처음 봤는데 좀 어땠나요? 저기 물 떨어지는 게 신기했고 저기 동굴 안에 물이 저렇게 같이 떨어지니까 거기 동굴 안에도 특이했어요. 오늘 인공폭포 처음 봤을 때인데 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물이 시원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가족들이랑 같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석가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이 동굴을 정말 신기해하면서 들락날락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내부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동굴 천장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LED 연출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석가산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방면의 산책로를 따라 330m 길이의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포, 연꽃, 옥자마 등 다양한 초화류도 식재돼 자연의 아름다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청 공원과 담당자 이하입니다. 이곳 디자인공원 석가산 폭포는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준공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하자 여부는 없는지 더 정비할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올해 정상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은 또 얼마나 멋지게요? 폭포를 비추는 조명과 연못 분수 조명이 어우러져 석가산의 웅장함을 증폭시키고 방문객들에게 청량감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석가산이 동굴권 평산근린공원에도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지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심 가까이에서 삶의 여유와 휴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슈연구소 지금까지 저는 이다나였습니다.